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빠하, 반갑습니다. 이전에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산에서 오신 구독자님의 브이스토롬이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다음 보여드릴 영상에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앞쪽 피통이 흡기가 역화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TL-1000S를 베이스로 해서 개량되어진 이 녀석들의 고질병입니다. 제가 엑시브 500 프로젝트를 중도에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이유도 이 문제 때문인데 극복해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간단하게 흡기 쪽에 누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진공호수 쪽 흡기 인테이크 파이프 등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 몰랐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될지. 증상은 저희가 흡기 관련 부속들을 교체하기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에서 결국 당일 수리하시고 다시 되돌아가실 스케줄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프론트 흡기 실린더 압축의 역화의 문제를 흔한 도둑공기라고 하죠. 흡기 진공의 누설, 진공 누설로 인해서 흡기 쪽으로 도둑공기가 들어갑니다. 자동차들도 이런 경우가 뭐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데 제가 얕봤을까요? 이 녀석이 고질병인 것을 뭐가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프론트 배기가스, 프론트 매니폴드 온도와 리어 매니폴드 온도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의 연소라면은 앞뒤 온도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매뉴얼에도 온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각 기통별로 정상적으로 타고 있다면은 이제 4기통 기준으로는 온도가 일정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온도를 재어봤지만 앞에 실린더와 뒤에 실린더의 배기가스 온도는 대략 한 110도 정도, 120도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앞에 온도 대비 뒤에가 120도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인가 싶어서 또 뜯어봤습니다. 앞뒤 점화플럭을 뜯어가지고 압축압력 테스트를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진단하는 척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뒤쪽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앞쪽 실린더에 비해서 압축압력이 매우 잘 나왔어요. 거의 뭐 신차 기준으로는 13 PSI, 13에서 14 PSI가 신차 기준인데 20년 되는 7만 킬로 타는 20년 되는 바이크 치고는 압축압력이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뚜껑 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앞에 실린더였습니다. 앞에 실린더가 뒤에보다 연소 상태가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서 연소 상태가 좋다고 저는 추측을 했었는데 압축압력을 체크를 해보니까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 또한 흡기 쪽으로 역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프론트 압축 압력이 낮고 그리고 프론트 밸브 간격을, 그러니까 이 바이크 20년 7만 킬로 타시는 동안 밸브 간격을 단 한 번도 보시지를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밸브 간격과 압축 압력 누설에 대한 수리를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전에 엔진 말고 바이크 리스토어에 준하는 수준의 부속들을 교체를 하셔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중고 시세를 뛰어넘었어요. 지금까지 수리 비용으로 지불을 하신 비용이 지금 브이스트롬 이 모델의 중고 가격대를 넘어섰습니다. 벌써 여기서 엔진까지 가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주분도 부담스러워 하셔서 지금 일단은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머리를 쥐어짜면서 지금 아직은 수리가 결론이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이번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 또 만나요. 빠바.
sin in my soul.